잘 지내셨어요? 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 그럼 오늘은 산뜻한 옷차림, 그리고 산뜻한 검은 신는 신고. 제가 근데, 강장 검은 신. 네. 저기, 빨간 할머니. 양말에.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제가 이렇게 호칭을 할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별밤 3주째인데. 이문세 아저씨라고 불러야 될지, 문세 오빠라고 불러야 될지, 이문세 씨라고 불러야 될지 참 애매해요. 뭐라고, 이문세 씨로 그냥 불러주세요. 편한 대로, 편한 대로요. 네. 그냥 편한 대로, 문세요! 편한 대로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정석 씨의 미니 콘서트를 별이 빛나는 밤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본인이 더 귀여워. 네, 저번에 좀 됐지만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좀 됐지만 한번 한것 한번 하는 기억이 같더라고요. 난다? 네, 이번에가 두 번째 같다고요.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를 몰리면서 두 번째 같다고 왜 자주 마련 안 하는 거야? 그런 거 같잖아요. 아, 지금 뭐 커피 쉬고 싶으세요? 코 닦아서요? 감기가 심하신 네. 모양이에요. 아니요. 코가 좀 뭉퉁해 보여요. 그게 아니고요. 감기가 네. 자꾸 나오니까 기침이 자꾸 감기가 나오네. 아, 왜 이러지? 기침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시죠. 네. 기침 걸려서 감기가 나오죠. 별이 빛나는 밤에, 자, 미니 콘서트, 오늘 이정석 씨의 미니 콘서트를 위해서 저희는 일주일을 준비했는데, 정작 이정석 씨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뭐, 이런 기회에 노래하기 위해서, 준비한 지가 오래됐죠. 이런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래를 갖고 있으니까요. 네. 그 노래를 갖고 있게 된 지가 꽤 됐죠. 네. 그러셨어요? 말 되나요? 제가 말하고 그러죠. 말도 되고, 뭐, 써도 되고, 뭐. 그렇습니까? 아, 이게 저 휴지를 좀 드려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예, 저, 누구 뭐, 가지고 다니는 아니, 행주나, 괜찮아요. 아니, 옆 정말. 사람이 피해가 돼요. 너무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감기, 지금 웃은 것 같고 안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아까 코 크게 훌쩍거리는 웃으시더라고요. 것 같고 그랬는데. 코가 훌쩍거림과 동시에 그 많이 크게 웃으시면 튀어요. 빨리 푸세요. 네, 예, 아유, 별방아지 그냥 이렇게 휘주듯이 감사합니다. 자, 푸세요. 그래요. 이렇게 이상섭 씨도 방송을 통해서 코풀 때도 있다. 이게 뭐 장난 안 돼 보이시는 게 이상섭 씨의 매력일 수도 있어요. 시원하시죠? 시원하시죠? 그래도 아까 훌쩍거리시면 문제가 그래서 있죠. 사랑하기 할때 조금 네, 맹맹한. 콧소리가 많이 났어요. 네. 그 노래 저는 매력은요. 사랑하기. 사랑하기. 이할 때도. 그죠? 아니요. 원래 좀 높은데. 사랑하기 거기가 매력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가성이 잠깐 올라왔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답니다. 박미선 씨 알아요? 아, 한번 해보실래? 사랑하기. 비슷하죠? 네, 잘하시네요. 연습 많이 네. 했어요. 연습하셨어? 웃지 마세요. 이정석 씨도 뭐 저처럼 약간 마르신 편입니다만은 음식은 주로 뭘 드십니까? 네, 보통 사람들 먹는 거 똑같이 먹지. 수제비 많이 드시나 보죠? 수제비 같은 거. 아니요, 수제비도 먹죠. 하면요, 있으면 먹을 기회가. 그래요, 참. 너무 저 너무 마이크를 입에다가 바싹 대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 말씀하셔도 튀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랬대요. 옛날에 저 어느 극장 쇼 같은 거 있었던 시절이요. 60년대니까 한 20년 전네요. 예. 예, 그때요. 이제 그때 코미디도 하고 또 노래도 했었던 체리보이라고 지금 미국에 가 계신
그 체리보이요? 체리보이라는 그때는 막 패티김 뭐 체리보이 뭐 트위스트김 뭐 이런 그 영어를 많이 썼었고 위키리 그렇죠 위스키리 이런 체리보이라는 분이 박상철 한다 막 노래를 열창 한 거예요 이상석 씨 같이 헤에 이런 거 열창을 하고 그 다음에 김세환 씨가 노래를 할 차례였었대요 뭐 가방을 둘러맨 그 노래 한창 유행했을 때 근데 김세환 씨를 모시겠습니다 김세환 씨가 탁 나와서 노래한 거예요 가방 맨 처음에 이제 마이크를 이제 습관적으로 입에 거의 대다시피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근데 멀리서 보니까 갑자기 옆모습 보면서 뛰드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더니 김세환 씨가 하는 말이 가방을 둘러맨 하는데 그러다가 마이크를 이렇게 봤더니 아까 이정석 씨 같이 큰 노래 하다가 톡 뭐 하나 튕겨서 갑자기 그 어깨가 아니 웃음을 진짜 우아하게 웃으시네요 그때 튀는 것들이 이제 문제지 옆으로 조금 비켜 앉으세요 네. 조심하세요 제가 항상 웃을 때 그래서 그걸 염려해서 마이크를 내리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방향은 제 얼굴 쪽이었거든요. 그래, 안 트셨잖아요. 네, 지금 딱 갑니다. 하여튼, 그렇건 그렇고, 저, 이정석 씨가 이번 앨범이 2집 앨범이죠? 곡집으로? 네. 지난 앨범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할 땐 주로 어떻게 얘기들 하시나요? 글쎄요. 좋게 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노래하기 힘들다고 좀 쉽게 쉬운 노래 좀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왜냐면 신학대학을 다니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유현 씨가 웃을 때 좀 대충 이래가지고 웃을 때만큼은 제가 볼륨을 제가 줄이고 그랬는데 야, 이거 볼륨 따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방희선 씨 옆에서 웃을 때. 네. 입에다 막고 네. 저 비슷하게 웃으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이렇게 밖에서 만나면요. 어디 뭐 사무실을 빌려서 들어가서 놀든가 그래야 돼요. 누구. 밖에 있으면 전부 다 막. 동물 원숭이처럼 아, 웃을 때만 웃음이 크니까 네. 유열 씨가 어떤 사람은 아, 재수 없이 막 그래 유열 씨 그렇고 이정석 씨 유열 씨도 그렇고 또 김승진 씨도 못지않게 그렇고 누구요? 김승진 씨 김승진 씨 줄리아 몇 분 계세요? 줄리 그러니까 그럼 아, 줄리엣 어 줄리엣 김승진 줄리엣. 씨 유열 씨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또 노래할 때는 이렇게 다소곳하게 하시잖아요. 줄리엣, 나는 나를. 밤이 오면,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게 한마디로 이중인격이라는 소리죠? 아니죠. 이중 목소리. 이중 목소리. 박민선 씨는 삼중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이 녀석 귀하다. 어이구. 네, 아니 목소리죠. 웃음은 호탕해야죠, 남자가. 그래야 호탕해야지. 스트레스가 잡히죠. 그럼요, 돼요? 남자가 웃음소리가 뽕 이러면 또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수만 씨가 요즘은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정석 씨의 두 번째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음반의 예, 노래 전부 다 요번에 2집. 어 그래요? 해서요. 예. 좀 흥겹고 가사가 건전하고 그런 내일을 향해 쏴라. 내일을 향해 달리자. 네, 두 번째 노래입니다. 내일을 향해. 하얀 나래를 펴고 하얀 나라로 새들의 노래소리는 상쾌한 마음이죠 지난 이야기들은 빗속에 가득 젖었어 우르른 하늘을 향해 모두 다 날려보내
다음은 결국 금실 거고 힘차게 오고 갈 건데 나도 내가 길을 걸어가야지 가슴 아픈 기억은 바로 햇살처럼 밝아온 내 힘을 다해 옷에게 무지개처럼 고운품 가슴에 담아 너무 날아가야지 희망찬 내일을 해 하늘 문대 구름 계속 떠가고 힘차게 오고 가는 알 건데 나도 내가 길을 걸어가야지 가슴 아픈 기억은 나도 햇살처럼 밝아온 나 힘을 향해 옷에도 무지개처럼 고분품 가슴에 담아 날아가야지 희망찬 내일을 향해 감사합니다. 내일을 향해 내일을 향해 달리자라는 얘기네요 진짜. 예. 예. 이정석 씨의 새로운 앨범 가운데서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아주 밝고 그리고 건강한 노래인데 싶어서 예? 예, 이런 곡들이 이제 학교 점심 시간이라든가 나른한 이제 오후를 맞았을 때 교내 방송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이런 노래가 탁 나오면은 아주 좀 맑아지고 느낌이 좀 그럴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죠. 맑아지고 네. 밥맛도 나고 좋을 것 같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예.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어요, 이정석 씨는? 저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별로 없었어요. 아, 별로 없었어가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예, 거의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나 보죠? 네? 인기가 없었나 봐요. 그렇죠, 뭐 특별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어땠어요? 고등학교 때는 글쎄 공부에다가 이제 노래하고 기타 치고 그런 네. 걸 더 좋아했어요.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고 그랬을 때는 이정석 씨가 날렸겠네요. 아니 제가 날린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저희 그룹을 했으니까요. 아 그랬다 그랬죠? 네, 저는 이제 뭐 노래도 안 했었고 그때는. 그때는 뭐 하셨어요? 그룹. 기타 쳤었거든요. 아 그룹에서 네, 기타를 쳤어요? 뭐 노래를 한다면 이제 뭐 입수 코러스를 약간 맞춰준다든가. 어 그럼 그때 싱어였었던 친구는 뭐예요 지금? 지금 군 복무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 네. 노래 안 하신대요? 그때 이정석 씨를 제쳐놓고 싱어 할 정도면 굉장한 실력가일 텐데. 노래 잘했어요. 그죠? 네. 노래 음악 활동은 안 하신대요 그분은? 나중에 제대하면 하겠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을 쭉 했었던 모양이군요 학교도. 네 대학 다니고.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이끌어 주세요. 만약에 음악을 뒤늦게. 제가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도움이 된다면? 아 그러면 물론 도움이 되시죠. 먼저 이정석 씨는 지금 스타시고 그분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신이 많이 들 테니까 많이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음악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죠? 네. 예, 기타를 치셨단 말이죠? 세컨, 퍼스트. 저희는 기타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퍼스트, 세컨을 다 맡게 됐고. 네. 네, 멜로디도 이제 막 애드립이라고 그러죠? 네. 어, 그래요? 주로 어떤 곡? 그때는 뭐 이렇게 어려운 노래는 못했으니까요. 주로 어떤 곡들을 했어요, 그땐? 저희 때 가장 고등학교 때 그 사운드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항상 즐겨하던 노래가 뭐 하이웨이 스타 아니면 호텔 캘리포니아 우리나라 가요로는 뭐 젊은 미소
나 어떻게? 예. 예, 뭐, 글쎄요, 그 정도면 끝 노래도. 해야 등기, 이런 거. 그, 저, 그런 거 공연은 몇 차례나 가졌어요, 그래, 본인이 몸담으면서. 주로 어디에서? 이제 공연은 많이 할 기회는 없겠죠. 하고는 싶어들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었긴 했는데, 소극장식으로. 네. 많이는 못했고요. 한 몇 번, 한 두세 번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학교, 제가, 나온 대성 고등학교는 매년마다 음악 축제를 상당히 크게 해요. 네, 그래서 강당에서. 예. 주위에 있는 많은 학교 학생들이 네. 그 축제 때만 되면은 네. 그 음악집 보기 위해서 상당히 평가하기가 힘들 정도로요. 인기가 대단해요. 예. 물론 이제 그 표는 무료죠. 무료 이제 초대권이겠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성에서 하는 음악 축제 같은데 이제 그 무대에서도 섰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 주로 막 여학생들도 많이 오고, 뭐. 근데 제가 나온 학교 근처에는 여학교가 많아요. 한 네 군데가 여학교인가 그래요. 알고 있는 학교 좀 해보세요. 예일 여자고등학교, 지금은 남녀공학이지만 우리 성정여고. 성정여고. 그다음에 동명여고. 그 다음에 선일. 예. 선일 여자중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다 오는군요. 네. 그 앞에서 여자들 앞, 그때서부터 일단 여자 앞에서 음악을 했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자들 보면 떨린다든가 뭐 그러지도 않겠네요. 감다. 근데 이제 그때는 앞을 못 보고 했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앞 보고 노래하면 저는 이제 옆으로 서서 베이스 치는 사람 보고 기타를 친다든가. 그렇죠. 보면 떨리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대부분 머리를 스포츠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머리가 짧아. 그렇죠, 고등학교 때. 네. 당연히. 이마가 무슨 기파가 나오니까. 머리도 못 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앞머리를 좀 기르시나 보죠? 이렇게 보면 항상 앞머리가 좀 기신 것 같은데. 네, 그 원래 제가 항상 기르고 다녔어요. 짧으면 허전해요. 앞이. 그리고 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부는 걸 좋아해가지고,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습관돼요. 부는 거. 이런 거. 그죠?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음악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여학생들 중에서도 이정석 씨한테 혹시 이렇게 관심 있어서 대기실이라든가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뭐 이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어 뭐 이런 분 없었어요? 여기에 몇 명이야? 없었어요. 근데 없었다는 말 아니야. 인기가 없다 보니까. 없었어요? 네. 전혀? 네. 근데 축제 같은 데 할 때는요. 있었다는 얘긴데 그게. 그럼. 여유 있잖아, 다리 떠는 게. 네. 저희 학교 뭐 이제 보이스카우트나 네. 그때 막 지키고 그러니까요. 올 수 없죠. 선생님들도 무섭고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음악 활동, 특히 그룹 사운드를 조직해서 연습하고 막 이런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의견이 어느 쪽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게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 같은 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음악제를 보면요. 네. 이 클래식 가곡부터 시작해서 뭐 클래식 연주를 한다든가 그런 코너는 많은데. 네. 저희 그룹 코너는 나와서 두 곡 정도 하고 들어간다든지. 그 정도. 예.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별빵 가족 가운데서도 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그룹 사운드를 조직해서 음악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여학교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예. 본인이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했었던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에 대해서, 장려하고 싶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대학교에 가서도 괜찮으니까 지금 하지 말아라 하는 입장이세요? 글쎄,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취미로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고, 꼭 끝까지 음악을 하겠다.
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끝까지 할 생각이면 진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기왕 하겠다면 예. 이정석 씨 같이. 그리고 또 뭐 취미로 하겠다면 음악도 좋지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예 내가 이 길이다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을 아주 그냥 결심을 단단히 해서 하고 예. 그렇지 않을 바에는 대학 들어가서도 충분히 취미 활동할 수 있다. 예. 예. 이정석 씨의 미니 콘서트 마련합니다. 고등학교 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역시 새로운 앨범 가운데서 한 곡. 이정석 씨는 무대에서 노래하실 때, 방송에서 노래하실 때 네. 노래하시다가 뭐 잦은 실수 같은 거 있겠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그건 참 굉장히 큰 실수였었다든가 그랬던 기억 없어요? 가끔가다 있는 실수인데요. 네. 그럼 이런 꼭 방송을 떠나서도 무슨 행사나 기회가 있어서 노래를 하게 될 때 제가 처음에 불렀던 첫눈이 온다고부터 네. 지금 현 부르는 밤이 오면까지 사랑하기에나 꼭 가성이 끼잖아요. 그러나요. 네. 근데 이건 이제 가끔가다 있는 실수인데 네. 제가 가성 올라가는 부분을 깜빡 까먹고 육성으로 하려다가 한 올라가는 가성으로 실수를 범할 때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랑하기 해야 되는데 네. 사랑하기 예를 든 겁니다. 네네. 예. 이런 식의 실수. 네. 근데 그거는 좀 낫죠. 가성이 갑자기 확 바뀌어야 되는 가성이기 때문에 다른 음이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다른 음은 안 나오는데요. 네. 이제 거기까지 성능이 안 되니까, 육성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네. 못 하는 거죠. 네. 그 이상한, 뭐, 빽하는 소리. 빽거린다는, 빽 그러는 소리가 나오고. 꾹 하는 소리들. 그게 타전 소리죠. 사랑하기, 예. 창법이 치기 보여요, 그러면. 사랑하기, 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음이 잘못 나와서, 사랑하기,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가끔 그런 경우 진짜 TV에서 봐요. 네. 방송에서 싫어했던 실수를 하십니까? 저는 저도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예.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거의 생방송이나 마찬가지기 그렇죠.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제가 네. 외국인이랑 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외국인이면 한국말을 잘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영어를 잘 잘하니까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I'm Greg Mitchum 하면서 이렇게 평상시에 막 얘기를 해요. 가르쳐 주고 네.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제 발음 아까 괜찮았죠? I'm Greg Mitchum, you know? 그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 딱 방송에 들어갔는데 외국 사람이 하다가 대사를 까먹어요. 한국만한 한국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예. 자연스럽게 하려니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대사를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NG가 나고 그러면 막 식은땀이 졸졸졸 나고요. 이를테면은 아 나는 뭐 저리 뭐 이렇게 하는데 외국 사람은 저다. 그랬을 때 저는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한국말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말을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되는 거군요. 저는 이제 한국말로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한국말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한국말 대사를 그쵸. 깜빡 잊어버리셔서 그때는 정말 시름땀 나죠? 나겠죠. 아니 생방송 같은 거 뭐 틀리고 그러면 나죠. 그래요? 저는 가사를 그렇게 까먹어요. 네, 저도 가끔 가다니까. 그래서 분위기 잡고 노래 쭉 하다 보면 다른 가사가 막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매듭은 줘야 되잖아. 네? 이 엉뚱한 가사가 나면 매듭을 줘야 되니까 그 오질이 상당히 늦게 나왔어요. 힘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참 노래하다 보면은 그래요. 그냥 그게 곧 생방이나 다름없는 무대에서는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럴 때 어떻게 임기응변식으로 잘 하느냐에 예 그런 거 식은땀이 많이 날 겁니다. 이정석 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는 건 안 좋지만은 실수할 때 그냥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그랬을 때 가장 인간적이고요. 그게 오히려 더 정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수를 막 어땠는지 막 감추려고 그러는 것보다 그죠? 네.
이정석 씨의 미니 콘서트 별이 빛나는 밤에 2부에서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을 더 전해드리면서 또 몇 개월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며칠 후가 될지도 모르겠고 이정석 씨를 다시 별밤에서 모실 수 있을 때 더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밤이 오면 노래 하는 게 분위기상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 네. 사랑의 대화라는 노래는 조갑경 씨하고 같이 불렀죠? 네. 근데 오늘 자리를 못 해주셨나요? 네. 같이 오셨나요? 같이 못 왔습니다. 같이 못 왔습니까? 늘 같이 못 다니시죠? 아무래도. 네. 뭐, 특별한 방송이 있을 때나 네. 같이 다니시죠? 네. 네. 자, 오늘은 조갑경 씨 대신 박미수 씨.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본인이 가사를 뭐 외우는 관계로 이정석 씨의 밤이 오면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정말 싫어 차가운 별빛 고구한 달림도 외로워 보이구나 달빛이 흐르면 그 빛을 가르니 그대 달리되니 아무도 없는 이 밤이 나에게 쓸쓸해 보이구나 신비한 바람 불어오던 그 밤 열빛이 쏟아지던 밤도 그대와 함께 하던 밤도 모두 다 지난 이야기 밤이 오면 난 정말 쓸쓸해 허전한 마음 뭔가 살이 보이다 밤이 오면 난 정말 외로워 이제 그만두 난 정말 싫어
싫어요. 난 미쳐만 싫어요. 성량도 풍부하셔. 노래 너무 좋은데요. 네, 좋죠? 네. 그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겨울 연가였어요.